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가요? 와, 마리오라뇨. 아, 독립군이라뇨. 아니 근데 독립투사 느낌은 좋은 느낌 아니에요? 좋아요. 네, 그 느낌은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되게 현대인이 아니다. 그쵸? 옛날 그러니까 사람이다. 옛날 사람이다. 뭐 8, 90년대가 아니고 1890년대 뭐 이럴 그때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다가 댓글로 흥정이 얼마나 잘 어울리나 이렇게 달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안 어울린다는 사람은 없어요. 어우, 잘 네. 어울리는데 이런 이미지다라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염이 그잘 어울린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됐죠. 진짜 보는 맞아요. 사람마다 다 네, 아주 맞아요. 재미있는 그런 리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리뷰를 보고 나서 수염을 계속 기르는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이 있었나요?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매주 오실 때마다 진해지셨네요. 그러니까 진해지셨네요. 수치 많아졌네. 네, 맞아요. 지금 저 처음 길러보는 거라서 저도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몇 미리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기는 대로 길러보고 있어요. 그뭐 매일 이제 다듬기는 하죠, 길이를. 여기만.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네요. 뭘 먹을 네네네. 때 거슬리지 않을 네, 정도로.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군요. 여기는 샴푸를 쓰나요? 아, 뭔 소리야! 한그 정도 되면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 그 정도 되면 샴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가? 트리트먼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리트먼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여기가 억시니까 털이 맞아요. 이게 약간 린스나 트리트먼트 해주면은 되게 보들보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 그렇지 저 않을까요? 짧을 때는 그랬는데 조금 더 기니까 이렇게 결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수염을 기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분명히 이제 댓글에서 다 만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의외로 잘 어울려서 그냥 응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쭉 가려고요. 그쵸, 네, 뭐뭘 닮았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네. 일단 어울리긴 어울린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도 그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좋은 피드백은 독립투사 피드백이 아, 가장 좋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약간 그 의사 열사의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거기다 지금 정의로워 뿌리테까지 보인다는 얘기죠. 정의로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뭐, 수염 난 사람들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 앞잡이들도 많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사실 어울린다는 일본 영역에서는 순사. 순사. 제가 안 기르는 게 제가 약간 이 가운데가 없고 양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잖아. 그러면 그 느낌이 난다고. 그렇지, 자꾸 그렇지. 뭔가를 앞잡이 할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흠영의 수염은 이제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에서는 어울린다 쪽으로는 이제 좀 의견이 그렇죠. 좀 모인 걸로 하고 이제 그렇죠. 앞으로는 그냥 뭐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닮았느냐 이런 거겠죠. 그거는 뭐 이제 그 별개의 문제고 일단 그렇죠. 어울리긴 한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해지는 수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밑에다가 흠향 처음 기르는 거니까 좋은 수염 관리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뭐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써야 하는지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예. 자, 오늘은 프랭크 갬베일 나일론을 해볼 건데요. 이게 프랭크 갬베일 시그니처는 좀 일반적인 어쿠스틱이나 나일론에 비하면 좀 독특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프랭크 갬베일이 직접 저희 같이 와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프랭크 갬베일이 자기가 그때 직접 본인의 그 어쿠스틱 기타를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연주 스타일 자체가 우리처럼 일반적인 뭐 스트로크를 하거나 뭐 핑거를 하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굉장히 화려한 솔로 플레이, 그리고 다 앰프 사운드 메이킹, 맞아요. 이렇게 기타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때 스스로 약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셨죠. 스윗피킹의 창시자다. 그렇지. 오리지네이터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게 그 스윗피킹의 창시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주를 할때 테크니컬한 연주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더라도 이 줄높이도 액션도 굉장히 낮게 낮고.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앰프 반응성이 상당히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어떤 뭐 컷어웨이라든가 이런 다른 제반 사항들이 좀 프랭크 갬베일의 스타일에 맞춰서 스펙이 나와 있었던 그런 어쿠스틱 기타를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나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프랭크 갬베일이 실제로 이 럭스 나일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솔로 플레이 위주로 하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클래식 기타의 반주와 멜로디를 같이 치는 그런 일반적인 플레이보다는 대부분 이제 멜로디 위주로 연주를 하는데, 그 멜로디를 이제 대부분 손으로 네, 이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좀 화려한 그 프레이즈들도 중간중간에 섞어서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액션도 좀 낮고 이
너트의 너비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이펙팅을 또 많이 해서 그렇죠. 공간계도 많이 걸고 네. 코러스도 걸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뭐 몽글몽글하게 잡아놓은 일렉기타 톤이라고 그렇죠. 해도 아,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나일론 말고 어쿠스틱 기타를 그런 식으로 앰프 톤 메이킹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주로 피크 연주를 그렇죠. 많이 하고요 더 스위핑이나 이런 더 화려한 연주들 많이 하고 그래서 나일론 같은 경우에도 뭐 손과 피크를 번갈아 가면서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솔로 플레이 위주로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타 자체가 조금 더 뭐랄까 클래식보다는 그 뭐지 나일론은 단 일렉 같은 네네네 그냥 완전 불편해요. 개량형이에요. 그냥 줄만 네. 나일론일 뿐입니다. 네. 저희 예전에 그 프랭크 게빌 어쿠스틱 기타 같이 리뷰했던 건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네 오늘 나일론 럭스 나일론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159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0.5cm, 무게는 2.05kg, 두께는 106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8mm입니다. 쉐입은 콘서트 쉐입에 상판에 솔리드, 플레임드, 블랙우드가 올라가 있어요. 블랙우드, AA 그레이드, 그리고 축구판에 솔리드, 블랙우드가 역시 사용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블랙우드 올솔 모델입니다. 컷어웨이는 굉장히 뾰족하게 네, 나와 있죠. 그리고 피니쉬는 소니컬리 인헨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사틴이네요. 넥 피니쉬는 사틴,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클래식 헤드머신에 블랙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비대칭 형태로 슬로티드 헤드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은 뭐 큐빅 같은 거를 조각을 해갖고 3개를 이렇게 말주임표 같이 점점점 이렇게 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는 네. 점점점을 찍어놨고요.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트에게 블랙타스크 너트 45mm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을 52mm로 보고 그렇죠. 약간 개량된 거를 뭐 49, 50으로 보는데 45mm 그냥 어쿠스틱인 거예요. 그냥. 네. 네, 지판 에보니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피쉬맨의 소니코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역시 에보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어떤 인레이도 그렇고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하죠? 상당히 가벼워요. 네. 제가 그 좀 세게 치는 편인데 조금만 세게 치면 버징이 날 정도로 액션이 아주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액션 자체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그치? 들리시죠? 제가 세게 치면 바로 쨍쨍 그쵸? 울려버리죠. 하지만 이제 살살 치면 아주 라이트하고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죠? 핑거 스타일 전용으로 나온 그냥 그런 어쿠스틱 기타랑 비슷하겠어요? 너트 맞아요. 45니까? 맞아요. 네. 그냥 손에 닿는 감촉이 다른 거지 이 너비감 같은 거는 거의 맞아요. 비슷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솔로 같은 플레이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저런 거 할 때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죠? 이게 돼요. 네. 이런 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실제로 프랭크 갬벨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네. 이런 느낌. 이 상태로 들을 때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메인인 톤이 아니고 앰프에서 톤을 만져야 그렇죠. 됩니다. 네. 앰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앰프 가볼게요. 앰프에서도 좀 기본 간단하게만 모니터하고 바로 촉촉하게 적셔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중립으로 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달라지죠. 앰프랑 찰떡궁합이 느낌. 아까 그 가벼움이 네. 거의 없죠. 와 무게감 장난 아니네요. 이제 이렇게 톤. 확실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치는 기타가 아니고 무조건 앰프에다 연결해서 공연용으로 쓰시면 좋겠네요. 이거 팝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한번 그럼 적셔 볼게요. 촉촉하게. 자, 무대에서 이런 사운드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죠. 조금 다른 거 걸어 볼까요? 네. 어메. 뭐야? 이건 리버브 뭐냐? 셀렉트. 두 번째 거. 딴 겁니다. 어, 죄송해요. 다시. 괜찮죠? 네. 또 하나 더. 코러스가. 반응도 좋죠. 자, 어쨌든 이러하고 솔로 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묻혀서 들려드릴까요? 네, 촉촉하게. 무대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각종 모드를 쓰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괜찮죠? 네. 그 솔로 톤에다가 공간계 묻혔을 때는 진짜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시컬 그 나일론으로는 이런 사운드와 안 나와요. 네, 연주감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연주가 편안하게 액션도 낮고 그렇죠. 너비도 좁고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방금 같은 되게 그 솔로 플레이를 아주 테크니컬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일론으로 표현을 하는 게 뭐 되게 음의 개수가 적은 솔로다 그리고 깊은 어떤 클래시컬한 걸 줘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안 어울리겠지만 그렇죠. 좀 테크니컬하게 프레이즈도 상당히 화려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손이 편하고 네 내가 뭐 연주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틀릴까봐 좀 부담스럽다 클래시컬로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게 아주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랭크 겐베일의 럭스 나일론 기본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저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비욘드 스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원래도 이건 계량 클래식으로 맞아요. 쳤었죠. 네. 또 이걸로 치니까 그 원곡의 감성에는 아주 잘 네.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욘드 스타스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냥 치는 것보다는 앰프에 꼽아서 또 스테이지 위에서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인스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네, 솔로. 네, 솔로 전용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4.9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럭스, 나일론, 용도가 분명한 클래식 기타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클래식 기타인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앰프 장치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물론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클래시컬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야마의 CGX 모델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